제68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라고 하는 집회를 열고 김경수 지사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엊그제는 당의 지도부가 창원에 가서 최고회의를 개최하고 경상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 도민운동본부 대표단 면담을 하더니 이제는 사법부를 짓밟으며 정권 수호에 나서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임명한 사법부를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으며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이 대통령 측근 한 명은 살리겠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 운동을 부추기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정면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구속하면서까지 사법농단의 회초리를 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정부 여당의 통제하에 두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법치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뿌리채 흔드는 여당의 오만한 권력 남용을 보면서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여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